1988년도 최우수 기능인으로 뽑혀 대통령상인 기능인 대상을 받은 곽창영 씨. 한국 도자기 원료 배합 담당 반장인 그는 26년 반 동안 한 회사에서 도자기 제조 공정에만 종사해온 장인입니다. 곽창영 씨는 원료 배합과 분쇄 방법을 개선하고 불량 판정을 받아 버려지는 제품의 원료를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등 기술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해왔습니다. 박 씨는 이번 기능인 대상을 받고 서울 나들이를 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. 그는 이 영예를 주위의 동료들, 특히 자녀 같은 나이 어린 사원들과 회사에 돌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외골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보여주었습니다.